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면소재지에 있는 빌라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좌측 우측 있는데요. 좌측에는 그 빌라 가동이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지금 나아동인데요. 우측에 있는 나아동을 오늘 보러 왔습니다. 자, 먼저 그 카카오 지도를 보시고 우리 면소재지 인근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빌라 앞에는 지금 성당 지금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성당도 가까이에 있고 초등학교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 초등학교도 있고 성당도 있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지금 거리에 있습니다. 자, 카카오 지도 먼저 보시죠.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에 있는 빌라입니다. 빌라. 자, 여기가 이제 가야산 국립공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포천 계곡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 여기가 성주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흘구곡.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주 읍내입니다. 자, 우리 빌라에서 이제 포천계곡 약 10분, 성주댐 5분, 그리고 무흘구곡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주 읍내 약 10분, 자, 대부분 성서 계대 기준에서 한 35분, 40분 아마 우리 빌라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빌라에서 가야산 국립공원 그 등산로까지 입구까지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하늘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천 성당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천 초등학교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농협 서부 농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천 면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천 우체국이고요. 여기가 이제 OK마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앞에 바로 그 가천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뭐 지금 거리에 웬만한 뭐 장복이라든지 또 업무복이 편한 위치에 있는 빌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빌라 그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좌양을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 빌라는 지금 현재 이곳에 있습니다. 그죠? 이곳에 있고 좌양을 한번 두드려보자.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정서향 방향이고 이쪽 방향이 정동향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라는 어느 쪽에 속해 있노 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8시 방향으로 좀 틀었습니다. 그래서 남서향 방향으로 지금 우리 빌라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서향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빌라, 우리 빌라는 어느 쪽에 있노? 하면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빌라는 지금 2층에 이 부분에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문이 두 개 보이시죠? 이 부분에 우리 빌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토지 이용객 확인 들어왔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에 있는 641-5번지에 있는 빌라 그리고 지목은 대. 자, 면적은 400제곱미터. 그럼 평소 계산하면 123평입니다. 123평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은 도시지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고,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이고, 어쩌고저쩌고, 가천초등학교 상대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이제 토지 이용객 확인은 지금 했는데, 지금 400제곱미터잖아요. 400제곱미터 같으면은 121평이잖아요. 나누기 n분의 1 하면은 우리 대지 지분도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건물 정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건물 정보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빌라는 허가 일자는 2013년도 5월 27일 허가를 넣어가지고 사용 승인 일자는 2014년도 5월 14일 날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빌라는 약 7년 정도 된 빌라다. 새 빌라입니다. 새 겁니다. 7년 정도 된 빌라고. 자, 그리고 우리 빌라는 2층입니다. 2층인데 건축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우리 빌라는 4층 건물인데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기 때문에 노부부 생활하시기 아주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면적은 137-84제곱미터 두 세대 합쳐서
그러니까 나누기 하면은 68.92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주택 안에 평수는 21평이고 복도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다 치면은 우리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친께서 말씀하시는데 27평형 빌라다 익하시네요. 27평형 빌라다 참고하시고 자 또 사무실 브리핑 다 했죠. 자 현장 가서 다시 실내 가서 계속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다시 갑시다. 자 우리 빌라 안에 들어와서 설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은 지금 신발장이 설치되어져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좌측편에는 주방입니다. 주방 싱크대입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3구짜리 가스레인지 3구짜리 가스레인지 지금 설치되어져 있고요. 상부장은 지금 하얀색으로 하이글로시로 지금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납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다용도 창고 및 그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가스 난방입니다. 모친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스 난방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든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베란다 택인데 싱크대 지금 하부장 상부장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방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큰 안방입니다. 안방 LED 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실 화장실입니다. 우리 집은 화장실이 한 개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한 개 있습니다. 샤워 부스 따로 되어 있고요. 자 화장실 받고 자 그 다음에 작은 방 안방 옆에 작은 방입니다. 여기는 이제 북박이장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비싼 북박이장이네요. 자 그리고 또 작은 베란다 작은 방에는 작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 세탁기 이제 갖다 놓으시면 되겠네. 또 수납 공간도 있고요. 자 작은 방 봤습니다. 할머니 사시면서 성당 다니기 좋았겠네요. 예. 바로 성당이니까. 성당이죠. 요 밑에 바로 뭐였다겠지요 뭐. 자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인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실이지만은 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쨌든 우리 빌라는 거실 하나 안방 큰 안방 하나 작은 방 하나 욕실 겸 화장실 하나 그 다음에 주방 또 작은 다용도실 수납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방 베란다에 보면은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외부에 나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모친 잠깐만요. 이 부가 영상인데요 원래는 싱크대가 요까지인데 모친이 이제 요 아일랜드 식탁하고 요거까지 지금 수납 공간까지 달아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은 빌라 그 규모에 대비해서 싱크대는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편리하게 싱크대 구조를 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계속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집은 엘리베이터까지 있습니다. 자 2층인데 엘리베이터 있다 하는 거는 노부부 은퇴주택으로도 안성맞춤이다 하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자 2층에 있는 집이지만은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자 나갑니다. 오 좋다. 자 주위에 뚝방길도 있고 산보하기도 좋다. 자 주차 공간은 차는 그 주차 공간에 여기도 대도 되고 바로 옆에 2차선 도로변에 주차를 하셔도 해두셔도 파킹 하셔도 상관없겠다.
자, 가천 면소재지에 있는 빌라기 때문에 뭐 장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가천 면소재지 입구에 파머스 마켓 농협 하나로마트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 방향에 또 오케이 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기는 굳이 성주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면소재지에서 다 저 장보기가 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제 가야산 국립공원, 포천계곡, 성주댐, 물구고, 또 백운동, 또 등산로도 있고 하니까 뭐 나름은 경치 좋고 물 좋고 뭐 살기 좋은 그런 곳에 있는 빌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이는 저기가 이제 가천성당입니다. 가천성당 인근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기가 이제 가천초등학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머니께서 집을 사서 들어오시면서 돈을 추가로 많이 들었어요. 북박이장도 넣고 이제 싱크대도 확장하고 이래서 추가 금액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팔고 또 자제분 그 곁으로 가신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싸게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꿀팁 오늘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에 있는 빌라 한동, 한동이 아니고 빌라 한 개 소개를 다 했습니다.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가 영상입니다. 지금 우리 빌라는 저 앞에 있고요. 이곳이 지금 그 가천 정유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빌라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집은 대청소만 한번 하고 소독하고 바로 입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천면소재지에 있는 빌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